4월 셋째 주 K-POP 테크닉의 종착지엔 누가 소개될까요? 이번 주 트로피를 차지한 주인공을 지금 확인합니다. 4월 셋째 주 쇼 챔피언 드림캐쳐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소감과 앵콜 스테이지가 이어지니 꼭 함께하세요. 그리고 다시 보고 싶은 쇼 챔피언 무대는 방송이 끝난 후 올더 케이팝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그럼 땅콩미는 5월에 다시 만나길 약속하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케이팝 팬들의 취향을 저격할 레전드 무대가 있는 곳 Always Music Feed the K-POP 가정의 달에도 역시 쇼일엔 땅콩미 잊지 마세요. 빠빠 빠빠. 저희 사진 아까 제가 찍은 거 나만 잘 나왔지. 네 우선 오 우선 우리 이주원 대표님 그리고 이진 이사님, 동현본부장님, 민호 오빠, 필수 오빠, 그리고 우리 드림캐쳐 컴퍼니 가족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 실장님, GS쌤, 문지쌤, 혜진쌤, 다윤쌤, 우리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올라운더님과 리즈님, 그리고 수연 언니, 기현 언니, 성찬이, 우리 댄서분들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7명의 부모님, 우리 멤버들 너무 고맙고. 우리 소비아들 지치지 않고 저희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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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정말 정말 제일 너무 사랑하는 우리 인썸니아. 인썸니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거 평생 잊지 않고 우리 열심히 활동할게요. 라이브 어떡해? 아, 어떡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멀리 사라져만 가는 내일 Oh stay 나를 울려 무너지는 이곳에서 어떡해 죄송해요. 오늘 더는 못 속여 달고 있어 숲을 두바해 빛을 날아가 All day Set my home in the polar 지금 내 나의 매점 Please someone fight for us Set my home in the ocean Set my home in the desert 지금 내 나의 매점 Please someone fight for us 사람들은 다 하고 싶은 대로 왜 진심 비운 껍데기 뿐인 거 왜 눈치를 끈가 봐 기다리다가 딱 봐도 보이지 않는 미래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단 걸 알아 너 변하기만 하면 낫죠 Be my side 이상하기도 없지 기뻐 없지 맞지 말라가는 이 양심과 똑같이 오늘 더는 못 속여 살고 있어 Home in the ocean, set my home in the desert. 지금 내 나의 매점. Please someone fight for us. 어떡해 나 어떡해. 거친 바람을 타고 다 물들여 모든 계절이 선명한 그 순간으로 돌려 흘러내린 내 눈물 이미 물을 잠긴 눈. Set my home in the jungle. Set my home in the polar 지켜낸 나의 매소 Please someone fight for us Set my home in the ocean Set my home in the desert 지켜낸 나의 매소 Please someone fight for us
ocean. Set my home in the desert. Please someone fight for u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